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변화의 시기에 잘 맞게 행동을 하고 잘 대처를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기온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특히 봄철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시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낮에는 따뜻해지기 때문에 일중의 변화도 상당히 많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일교차가 심하고 전체적인 기온의 변화가 있는 이런 환절기에는 대처해야 되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환절기 건강관리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도 환절기에 맞춰서 변화하게 되거든요.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겨울철에는 그 기온에 맞게 활동성도 줄어들고 대사도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봄철에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게 세포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인체 대사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몸의 활동성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더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밖에서 하는 활동들을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정상적인 분들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거기에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체표에 있는 온도는 상승하는 것에 반해서 뇌 쪽으로 가는 혈류량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뭐만 조금 하면 빨리 지치고 졸리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봄철에 발생하는 충곤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봄철에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교차가 큰데 인체는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체온은 늘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데 체온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와중에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게 되거든요. 때문에 체력이 더 약하고 하신 분들은 면역력이 더더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봄철에 여러 가지 호흡기 감염을 비롯해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더 많이 출현하게 되거든요. 정상적인 분들은 대사가 상승하지만 체력이 약하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충곤증을 느끼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호흡기 감염과 같은 것들이 잘 발생하는 것이 봄철 건강에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까 충곤증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봄철에는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비타민 소모량이 겨울철에 비해서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비타민을 섭취해 주는 방법이 바로 봄나물을 섭취하시는 거예요. 봄나물에는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주고 면역력을 상승시켜주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 인체에 기운을 내게 에너지를 발생시켜주는 비타민B도 풍부합니다. 냉이, 달래, 쑥갓, 미나리와 같이 봄철에 채취할 수 있는 나물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충곤증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히 또 비타민 B가 많은 것들도 있어요. 콩이나 뭐 두부라든지 계란, 시금치와 같은 식품들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철 과일이나 제철 나물들을 섭취해 주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봄철에는 비타민 부족량을 채워주는 봄철 건강 나물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환절기에는 호흡기 질환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흔한 것은 감기입니다. 200여 가지의 바이러스들이 감기에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게 상기도에 머무르게 되면 이제 그걸 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상기도에 머무르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전신의 발열이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콧물, 기침, 가래, 재채기와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기는 주로 한 2주 정도가 되면 회복이 되는 것이 정상인데요. 2주가 지나도 우리 증상이 지속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감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관지라든지 폐에 발생을 해서 폐렴이나 만성기관지염 같은 것이 발생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려할 때는 꼭 주변에 있는 뭐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진료를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봄철에 유행할 수 있는 것은 천식입니다. 천식은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이죠. 알러지 질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항원 물질에 의해서 증상이 훨씬 더 악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봄철에는 미세먼지, 황사, 꽃가루와 같은 여러 가지 항원 물질들이 넘쳐나는 시기거든요. 이걸 이제 종합선물 세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원 종합선물 세트가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알러지 질환, 특히나 천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훨씬 증상이 악화하기가 쉽습니다. 천식은 증상이 어느 정도 악화하더라도 평소에 관리만 잘 시행을 하시면 폐기능이 손상되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항원에 오랫동안 노출돼가지고 폐기능이 비가역적으로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봄철에 특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환은 만성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인체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폐포와 기관지가 조금씩 서서히 망가지는 질환을 일컫는데요. 이것은 한번 망가진 그 폐기능이 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봄철에 왜 더 중요하고 왜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감기가 발생하게 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훨씬 급격하게 악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격하게 악화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감기 때문에 뭔가 건강에 치명적이다 라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기는 굉장히 안전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것은 면역력이 강하신 정상적인 분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감기도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성질환자이신 분들은 체온이 낮아지면서 폐 온도가 떨어져 있고 그 바이러스들을 물리칠 그런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럼 상기도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 바이러스들이 폐에 침투하면서 폐렴이 발생하고 호흡부전이 생기면서 심한 경우에는 돌아가시는 경우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되신 분들께서는 작은 감기라도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천식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알러지 질환이기 때문에 가역적으로 그러니까 항원에 노출됐을 때는 폐기능이 악화됐다가 치료를 잘하면 폐기능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염증이 오랫동안 유지되거나 이런 염증 반응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되면은 기도에는 점막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점막세포의 모양이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폐실질은 섬유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도랑 폐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폐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비가역적인 상태, 되돌릴 수 없는 상태에 이르를 수도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폐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질환이에요. 1기에서 4기 이렇게 저희가 보게 되는데 1기에서 4기로 이완되는 기간이 10년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4기에 발견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약 20%에서 30%밖에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인 질환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해드렸다시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봄철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요.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감기가 걸리게 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확 악화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악화된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질환이에요. 때문에 봄철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감기가 걸리지 않게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는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생명활동, 모든 세포활동에 수분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면역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면역세포의 활동도 당연히 수분이 관여를 하고 있어요. 수분이 풍부해야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호흡기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호흡기의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점막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점막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대부분이 다 수분입니다. 때문에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셔야 돼요. 우리 수분이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약 90%가 수분이에요. 성인의 경우에는 약 70%,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젊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 막기 위해서는 수분을 수시로 섭취하셔야 된다는 점을 우리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운동은 우리 여러 가지 신진대사를 늘려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기초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은 1도가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 30%가 감소하게 되고요. 1도가 높아지면 연구에 따라서는 약 3배에서 5배까지도 면역력이 상승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기초체온을 상승시켜 놓게 되면 면역력이 훨씬 더 상승하기 때문에 호흡기 감염을 예방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봄철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에 맞춰서 활동량이 증가하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온몸이 다 굳어져 있고 움츠려들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딱해진 연부 조직이 갑자기 사용이 되다 보면은 스포츠 손상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쉽게 말해서 삐끗하거나 근육 손상이 잘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때문에 운동 강도를 서서히 높여줘야 돼요. 홍의보감에 있는 사기조신대론을 보더라도 계절에 맞게 마치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랑살랑
살랑살랑 운동을 시작해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봄철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가벼운 조깅 정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강도에 맞는 목표까지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외선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말에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딸 내보낸다는 말이 있거든요. 봄볕은 그만큼 안 좋고 가을볕은 조금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대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외선의 파장을 UV, A, B, C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UVA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깊게 침투해서 피부의 노화를 잘 만들어주는 그러한 파장입니다. 그게 가을볕에 비해서 봄볕에는 UVA의 파장이 1.5배나 높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봄볕에는 자외선이 과도한데 자외선 중에서도 특히나 피부 노화를 만들어주는 안 좋은 자외선 파장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야외 운동을 시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에 운동을 통 안 하시다가 봄철이 돼가지고 이제 아침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는 수분이 많이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져 있거든요. 특히 봄철에는 아침 점심 일교차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아침엔 되게 쌀쌀해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더욱더 수축하게 됩니다.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관이 수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어디가 좁아져 있거나 막힌 부분이 있으면 거기가 더 막히기가 쉽겠죠.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시간에 새벽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운동하시는 것은 좀 좋지가 못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운동을 하시더라도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고 그러면 혈액의 점성이 끈적한 것이 조금 묽어질 수가 있거든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고 우리 방안을 차가운 바람을 꼭 피해주는 의복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운동을 시행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염병을 예방을 잘 해야 됩니다. 봄철이 되면 수족구병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 더욱더 또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수족구병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손, 발, 입에 생기는 병이에요. 손, 발, 입에 수포성 발진이 발생을 해가지고 입에 있는 수포성 발진 때문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탈수가 생기고 밥도 먹지 못하고 해서 영양 부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질환을 일컫습니다. 물론 열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구토나 설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구토나 설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 10일 정도면 회복이 다 되게 되는데 10일 이상 만성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심한 경우 아주 극소수에서 뇌수막염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에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수족구병 같은 경우에는 침과 같은 분비물, 접촉 그리고 분변을 통해서 전염이 되게 되거든요. 어린이집에 누가 한 명이 걸리면 대부분 다 걸려서 오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대부분 몸만 만지면 다 입 쪽으로 손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접촉성 분비물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고요. 손을 자꾸 입으로 가져가는 아이들의 습성 때문에 손을 좀 잘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왕구류, 문구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소독을 좀 시행해서 거기에 우리 바이러스 물질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동의보감 사기 좋으신 대론에서도 말하기를 사시의 변화에 맞게 잘 대처를 해야 되고 특히 변화의 시기에서는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 시행하고 안 될 때는 이러한 약을 써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조해드린 내용들 꼭 숙지를 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질병도 예방하고 우리 봄철 건강관리 잘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